왜 끊어졌어? 뭐야 이거? 왜 끊어져? 13배속! 아, 집안일까지. 지금 빈집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애셋이면 빨래가 거의 그 남자애들이면 빨래가 맞아, 그렇죠. 애들 엄청 쓰잖아요. 오늘 세 번 갈아입힙니다. 예. 카레가 날씨 더워서 상할 수 있거든요. 아, 예, 예. 제가 여기 통 꺼내놨거든요. 네. 아, 그걸 또 세세하게 챙기네. 맛있는데? 환기부터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그냥. 야, 이거 진짜 대단하네, 저거. 애들이 엄청 조금만하다. 어, 진짜 작다, 근데. 헤헤. 얘만 누가 봐도 성훈이. 강비훈 거. 지훈이 거. 애들이 그래도 귀엽더라. 양말 보면 되게 귀여운 것 같아, 아이들 양말. 귀엽다. 와, 진짜 착한하다 이거. 야, 확실히 애기. 이게 성훈이 발산이신가 보다. 주문할 때. 동방신기 주문할 때 지훈이가 태어났을라나? 아유. 아, 오늘 오정바람 할 때? 어, 이런 얘기하니까 갑자기 나이, 어우, 나 정키 사는데? 나이 가야 할 길은 멀기에. 윤현우 씨가 이 빨래개는 게 좀 서툴군요. 네. 저렇게 게다가는 네, 하루 종일 이렇게도 해봤다 저렇게도 해봤다. 개면서 바닥을 너무 닦는다. 아 허리야. 아, 허리. 윤호 살짝 지친 것 같은데. 아, 뭔가 재미있게 하고, 재미나게 음악이라도 들어야 돼. 내, 아, 사투리 나오네. 힘든가 보다. 뭐야, 왜 이렇게 잘해? 어메, 어메. 갑자기 폭력 쪽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와이파이가 안 돼요? 수건 반응, 되는 방식이 있던데. 괜히 오버한 것 같은데, 내가. 왜냐면, 수건에 개는 방식이 없고 그냥 갔는데. 왜냐면 애가 드시면 저렇게 할 수가 그렇죠. 없어요. 그냥 쌓아놓는 거야. 아버님은 생각보다 굉장히 야무지게 하시네, 일을. 아, 진짜 답답해 미치겠네. 수건을 걸려줘야 하겠어. 군대에서 하시지 않나요, 근데 이거? 옷은 어떻게 입을 건데, 진짜. 그럴 땐 그냥 이렇게 반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뭘 저걸 이렇게 표시고 하려고. 아니 뭐 저걸 저렇게 얘기해. 아니 뭐 저걸 저렇게 얘기해. 저 모습. 맞추려고 한 거 같아. 어떡해. 아 너무 귀엽다 야. 이렇게도 해봤다 저렇게도 해봤다. 아니 호텔식으로 결려. 너무 거의 뭐 많은 건데. 저렇게 해? 어. 그 왜 다시 펴냐고요? 그걸 저렇게 개나? 아니, 대피용도 아닌데 왜 저러지? 아이들은 되게 작고 막 하니까 이걸 어떻게 접어야 될지 모를 것 같아요. 꼼짝아, 꼼짝아. 아니, 저게 저렇게 돌리면.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나는 그게 중요해. 왜 저걸 말아요? 저거잖아요. 저거 팬티길 때 하는 거야, 팬티길 때. 아니, 이렇게 재밌을 일인가? 예상 외 장면에서 빵 터지네, 오늘. 아, 진짜 너무. 이야. 왜 저러고 있지? 얼른 반나절. 13배. 아니, 저거를. 아, 참. 대단하시다. 오, 그러니까. 난 중요한 거 여기, 어, 뭔 소리야, 이거?
뭔 소리지? 뭐 진짜 대단하네 저분. 야. 대단하네. 지금. 오, 벌써 11시야? 아니, 이 아까운 와. 오전 시간을. 등하는 도우미도 절대 쉬어야 돼요. 그렇지, 안 보여. 그렇지만 난 끝까지 가겠어. 포기하지 않아. 드디어 손이 익기 시작했어. 자, 탄력 받아왔어. 난 윤우의 노니까. 큰일 났다. 서랍은 제일 위에 빼고 아래 순서로 큰애는 지훈이 거, 둘째는 태훈이 거, 셋째는 성훈이 거, 제일 밑은 속옷, 양말, 내복입니다. 누가 지훈이 거, 누가 태훈이 건지. 누가 지훈이 거, 누가 태훈이 건지. 다시 까봐야지 뭐. 크기 봐야지 뭐, 크기 봐야지 뭐. 저건 좀... 아니, 저렇게 해도 크기는 아니, 모르죠. 가평성 사이즈 누구니까. 봐야 돼. 누가 누구 거인지 잘 모르겠어. 그래, 혹시 앞에 다 놔도 되겠습니까? 아, 다행이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진짜. 아버님이 이렇게 그래도 허락해 주셨네. 왜냐하면 큰애 거는 좀 티가 난다 그래도 둘째, 셋째 거를. 비슷하던데, 아까 보니까 키도. 아빠가 아닌데 저걸 어떻게 알아요, 뭐. 그렇지, 보이는군. 야, 야, 야. 좋았어요. 대단하시다, 진짜. 그러니까. 촬영하시는 분들 뭐 대충 소문 알겠지만 남들 6시간 걸릴 때 제 팀은 8시간 걸려요. 작가님이 한마디 했어요. 오빠 그만해도 돼요. 있는 거로만 하면 나가네요. 제가 설거지는 기가 막히게 빨리 하니까요. 아, 설거지까지. 분으로 따지면. 야, 저 진짜 대단하네, 저 분. 한 15초, 10초 나왔어요. 진짜 본인도 알아. 근데 너무 재밌었어. 네, 마음이 정성인 거 아니, 이 아까운 오전 시간을. 밥 드셨어요? 밥 드셨어요, 다들? 지금 감독님들의 속마음이 그거 아니야? 네가 빨리 끝나야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다. 어? 왜 이럴까? 말하면서. 다음엔 설거지. 좋았어. 해보자. 대단하네, 저 친구. 어. 야, 야, 야. 잘 되는 거니까. 색깔이 안 바뀌어지네. 야, 이게 확실히 다르네. 아이들이 먹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니까 망가짐이 완전 엄청 다르네. 이럴 수가. 다 씻었는데 여기 색적 행군 곤조까지 다 되는 거였어. 저거래. 네. 생각 안 했어. 아, 제작진 네? 이런 건 처음입니다. 야, 웬만하면 시키거든요. 네. 아, 많이 걸릴 것 같아. 30분 안에 할게요. 30분이요? 아, 설거지 원래 빠른데 이게 아이들이 먹을 거니까 하고 나서 계속 생각해. 원래 제 스타일은 설거지하고 거품 묻히고 놔두고 다다닥 씻고 끝내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괜히 아, 이거 아이들 먹는 건데 이거 괜히 더 보게 되고. 사라질 것 같아. 저 다 끝나고 쓰러져서. 뚜뚜루루루, 뚜뚜루루루. 조금 알고 알바하는 거 아니야? 대단하네. 우리 학교 다닐 때 저렇게 야. 식당에서 하는. 이 친구 뭐야? 보통 의자 그냥 이렇게 밀고 그냥 이렇게 하는데. 아니. 이건 식당 알바. 아, 필요까지 있나? 없죠. 저게 제가 볼 때 우리 윤호 씨를 앞으로 매주 모십시다. 그래가지고 저를 매번 하다 보면 본인도 점점 좀 네. 생략하는 것도 네. 나오고 이 정도까지 할 줄 몰랐죠. 그것도
알았다면 안 시켰겠죠? 어머니 저 앞에 세워졌을 때. 원래 진남이 좋아하세요? 저요? 아니요. 저 군대 갔다 와서 바뀌었어요. 아, 군대 가서 바뀌어요. 왜냐면 군대는 청소 잘하면 상점 주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저 방도 청소할까요? 아니요. 아, 그래요? 역시 모두가 나를 말리고 있어. 제가 다른 건 다 영상 편집까지 한다고? 다 끄고 가는데 사실 공기청정기는 좀 켜놔야 될 것 같아서 양해 구하겠습니다. 대단하네, 저 친구.